해외 주식 원화 주문 서비스를 등록하면 직접 환전하지 않고 주문이 가능한데요. 단, 매수 체결이 되면 다음 날 필요 금액이 자동으로 환전이 됩니다. 지금부터 원화 주문 서비스 등록 및 해지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문S 글로벌에 접속하고 왼쪽 하단 메뉴를 클릭합니다. 좌측 해외 주식 메뉴에서 원화 주문 신청 해지를 클릭합니다. 다수 계좌인 경우 서비스를 등록할 해외 주식 계좌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 후 필수 해외 주식 원화 거래 유의사항을 클릭합니다. 해외 주식 원화 거래 유의사항의 내용을 읽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아래 다섯 개의 유의사항을 읽고 체크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앞서 원화 거래 유의사항 내용을 모두 숙지하셨다면 예 버튼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필수 해외 주식 원화 거래 설명서를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앞서 원화 거래 설명서를 확인하셨다면 예 버튼을 선택합니다. 원화 주문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원화 주문 신청 확인 메시지와 함께 등록 방법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엔 환전 없이 원화 금액으로 해외 주식을 매수할 수 있으며 매수 체결 시 이길 매수 금액과 수수료가 자동으로 환전됩니다. 다음은 원화 주문 서비스 해지 방법입니다. 원화 주문 신청 해지 화면에 해지 탭을 클릭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신청 현황 및 신청 일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원화 대용 해지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된 원화 주문 해지 메시지에서 확인을 누르면 해지가 완료됩니다. 원화 주문 해지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원화 주문 서비스를 등록한 계좌에서 해외 주식 거래 후 환전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좌측 해외 주식 메뉴에서 계좌 내 거래 내역을 클릭합니다. 예시로 인출 가능 금액 100만 원을 보유한 계좌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후 7시 30분경 원화 대용 지정 출금 항목으로 100만 원이 출금되며 달러 주문 가능 금액으로 설정됩니다. 이 내역은 실제 환전 처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달러 주문 가능 금액 산출식은 화면의 계산 방식을 참고해 주세요. 미국 정규장에서 매수 금액과 수수료까지 500달러 매수 체결이 되었다면 이길 오전 7시 30분경에 매수 대금인 500달러만큼 가환전율로 환전됩니다. 또한 환전되고 남은 원화 금액은 원화 대용 해지 입금이라는 항목으로 다시 고객님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영업일 기준 오전 8시 30분 이후 은행에서 1차 고시 환율이 나오면 가환전율과 당사 표준 환율에서 100% 할인한 1회차 매매 기준율로 재계산한 차액이 오후 4시 35분경에 입금됩니다. 환전 정산금에 대한 정산 환율 및 상세 내용은 환전 정산 내역을 클릭해 환전일자, 정산일자, 환율, 환전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